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 필름 카메라의 종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알아볼 거는 카메라 구조에 따른 분류법입니다. 지난번에 강의했던 내용과 겹치는 부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구조의 카메라는 이런 종류의 필름만 쓴 경우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참조하셔서 구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구조에 따른 카메라 명칭, 분류 요걸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요, 뷰 카메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형 카메라라고도 불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뷰 카메라라는 명칭이 훨씬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상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컨트롤 하고요, 그 다음에 필름을 꽂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름은 롤 형태의 필름을 꽂을 수가 없고요, 이렇게 낮장으로 되어 있는 필름을 꽂도록 되어 있어요. 뷰 카메라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요, 구조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일단 렌즈가 있고요, 카메라의 렌즈 부분이 있고, 그 렌즈가 앞에 부분 보드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름관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주름관 뒤에는 상이 맺히는 스크린이 있어요. 그리고 스크린이 있으면 그 뒤에다 필름을 껴야 되기 때문에 필름을 끼울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요 사이에 홈이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형태로 카메라가 되어 있습니다. 워낙 크고 묵직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보통 이 카메라는 트라이포드에 세워놓고 사용했습니다. 옛날부터 쓰던 방법이고요. 아마 옛날 사진들 보면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 찍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걸 들고 찍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1930년대 40년대 이때는 사진 기자들도 이만한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찍었어요. 그때는 35mm 필름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35mm 필름 카메라가 많지도 않았고요, 평판으로 되어 있는 뷰 카메라, 대형 필름을 사용하는 뷰 카메라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얘의 특징은 구조가 단순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 피사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빛이 요 면에 상이 맺힙니다. 상이 맺히는데 문제는 상이 거꾸로 맺히고요, 그 다음에 좌우가 바뀌어요. 이건 렌즈 때문에 그렇습니다. 렌즈를 투과한 빛이 이렇게 포커스 중심에 만나서 이렇게 교차되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보통 천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사람이 이 빛을 가리는 거죠. 천을 뒤집어 쓰고 사람의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쪽에 상이 맺히는 게 보이는데 요 형태로 보고서는 초점을 맞추고, 보통 이제 뭐 룩배를 가지고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 뭐 맨 눈으로 맞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맞춰서 사진을 찍게 되는 구조죠. 필름은 실질적으로는 요 사이에 이렇게 카트리지 형태로 들어갑니다. 길게 이렇게 쏙 집어넣으면 돼요. 요 사이에다 이렇게 집어넣게 돼 있어요. 노광 주기 전에 앞에 빛을 막는 판을 빼고 셔터를 눌러서 촬영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카메라 셔터라는 거, 다시 말해서 빛을 끊었다가 그 짧은 시간 동안만 빛이 딱 지나가도록 열어주는 장치가 요 렌즈 중앙부에 있어요. 그래서 렌즈 셔터라고 합니다. 렌즈 셔터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진을 찍게 되죠. 요런 형태로 되어 있는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가 지금까지도 많이 쓰이고 중요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 렌즈의 앞면을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앞 뒤로 조절할 수도 있고요, 좌우로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냐면, 초점은 항상 렌즈를 기준으로 해서 동일한 거리에 맞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얘를 이렇게 움직이면 초점이 이렇게 움직여요. 이동합니다. 그래서 초점이 이 렌즈 평면에 다 맞는 게 아니라 좌우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쉬프트 된다 그러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그 미니어처 모드 막 이런 것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진이 있으면 요 가운데만 이렇게 초점이 맞는 그런 형태들 보신 적 있나요? 그런 형태를 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요 렌즈 면을 틸트해서, 혹은 좌우도 이렇게 틸트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좌우를 바꾸면 세로로 이렇게 초점을 맞출 수가 있고요, 위아래로 하면은 가로로 이렇게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초점은 그대로고 이 뒤쪽 판때기를 이렇게 틸트할 수 있어요. 뒤에 필름 들어가는 거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왜곡 생긴 걸 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건물을 밑에서 찍으면 이렇게 사다리꼴이 되잖아요. 얘를 잡아 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건 좀 그림으로 좀 웃긴가? 그런 형태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뒷판과 앞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예전에는 광고나 이런 것들에 아주 미세한데 정확하게 뭐 로고만 포커스를 맞춘다든지 혹은 건물 사진, 건축 사진 찍는 사람들이 이 틀어진 왜곡을 잡는다든지 요럴 때 많이 사용했던 카메라가 바로 이 뷰 카메라입니다. 요거를 응용해서 만들어 놓은 렌즈가 그 틸트 렌즈라고 그래가지고요. 요 35mm 카메라나 최근에 나오는 디지털 카메라에도 달 수 있는 형태의 틸트 렌즈들이 있어요. 그런 렌즈들 보면 렌즈 중앙 부분에 돌리는 그 조그가 있어서 렌즈가 이렇게 꺾이거나 이렇게 좌우로 꺾이는 렌즈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바로 이 뷰 카메라의 원리를 이용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대형 카메라고요. 이 카메라로 이런 형태의 카메라로 유명한 회사를 꼽는다고 그러면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유명한 건 지나라고 그래서 스위스 회사가 있었죠. 그런 회사 제품들이 바로 이런 카메라의 종류에 해당합니다. 요거는 사이즈를 4.6 필름을 사용하기에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4.6이 아니죠. 4.5인데 4.5 카메라인데 4.5 카메라를 가장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5.7 포맷도 많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 A x 10, 8인치, 10인치 요 포맷도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가 있었다는 거 까먹지 말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일안 반사식 카메라입니다. 일안 반사식 카메라는 뭐냐면 반사라는 게 한번 들었죠. 반사가 한번 들어가서 사용되는 카메라예요. 그래서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렌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카메라 박스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보기가 쉽지 않으니까 요 안에다가 요렇게 거울을 놔둬요. 그러면 피사체가 요렇게 있다고 치면 요 피사체가 요렇게 렌즈를 통과해서 상이 여기 요렇게 맺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반대로 돼서 요렇게 상이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면 상을 볼 수가 있어요. 대신에 얘가 한번 거울을 통과했기 때문에 위아래가 다시 바뀝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상으로 보여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보게 돼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눈으로 위에서 보게 돼 있죠. 그래서 위에서 보기 때문에 위아래가 바뀌는 것보다는 훨씬 더 덜 이제 적응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좌우는 바뀌어 있습니다. 좌우는 여전히 바뀌어 있어요. 약간 헷갈리긴 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고 필름은 어디에 들어가냐? 필름은 이 뒷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뒤에 필름 캐리어가 이렇게 있어요. 셔터를 누르면, 셔터는 보통 여기다 다는데 셔터를 누르면 거울이 올라갔다가 내려와요. 그러면서 빛이 뒤에 상이 맺히고 촬영이 되는 거죠. 찰칵 소리 나는 게 미러가 이렇게 탁 올라갔다 내려오는 요 형태가 있습니다. 요게 일안 반사식 카메라예요. 대표적인 카메라가 핫셀입니다. 핫셀에서 나오는 66 사이즈 포맷을 가지는 지금 디지털 핫셀 말고요. 옛날에 핫셀 뭐 503C 뭐 요런 모델들이 있거든요. 요런 모델들이 바로 요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상이 거꾸로 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보통은 중형 카메라 필름을 많이 사용했어요. 요렇게 카메라를 들고 위에서 바라보면서 사진을 찍었죠. 상당히 컴팩트하고 들고 찍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한 카메라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얘를 웨스트 레벨 카메라라고도 불렀어요. 왜냐하면 요 허리춤에다 허리띠 있는 데다가 카메라를 놓고 찍는다고 그래서 웨스트 레벨 카메라라고 했는데 요 포맷이 효과적으로 쓰였던 부분이 바로 패션 사진에서 많이 썼습니다. 인물을 촬영할 때 눈으로 보는 위에서 찍게 되면 다리가 짧아 보여요. 위에서 내려 찍으니까. 그래서 약간 밑에서 올려 찍는 게 여러 가지 면으로 비율도 좋고 뭐 모델의 이렇게 다리도 길어 보이고 좋은 편이거든요. 우리 요즘도 카메라 이렇게 뒤집어서 밑에서 찍잖아요. 그런 거와 같은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에서 상당히 많이 활용했던 카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들고 찍거나 이런 움직임 많은 사진에 좀 더 효과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많이 사용되고 많이 활용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편한 것들도 있었어요. 어쨌거나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기본적으로 일안 반사식 렌즈가 하나고 반사가 되는 거울이 있는
요런 카메라가 일안반사식 카메라입니다. 이안반사식 카메라 한번 볼까요? 이안반사식 카메라는 렌즈가 두 개입니다. 렌즈가 하나 있고요, 렌즈가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위쪽에는 이렇게 거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거울이 없어요. 그리고 위아래 렌즈는 동일한 렌즈를 사용합니다. 보통은 동일한 렌즈를 사용해요. 그럼 피사체는 어디냐? 피사체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렌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상이 맺혀요. 보는 건 마찬가지로 위쪽에서 봅니다. 이렇게 커버가 돼 있어서 여기서 사람 눈으로 이렇게 보게 돼 있어요. 그럼 밑에 렌즈는 뭐냐? 요 밑에 렌즈는 필름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필름이 있어요. 그래서 셔터는 여기에만 달려 있고요, 위에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항상 보고 있으면서도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렌즈를 두 개 만들었는데, 요거의 가장 대표적인 카메라는 롤라이에서 나온 이안 리플렉스 카메라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유명하기도 했고 많이 쓰이기도 했어요. 그걸 모방해서 여러 회사들에서 비슷한 형태들이 나왔는데 롤라이플렉스가 가장 대표적인 이안 리플렉스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의 가장 큰 장점은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란 반사식 카메라와 동일하게 상을 여기 맺히기 때문에 좌우는 바뀌지만 위아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밑에 필름으로 들어간 데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미러가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미러가 구동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진동도 거의 없고요, 사진 찍으면 찰컥찰컥찰컥 그냥 바로 찍힙니다. 대신에 문제는 뭐냐면 렌즈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본 것하고 찍히는 상하고 약간 오차가 있어요. 가까운 피사체일수록 좀 더 오차가 심하고요, 멀리 있는 피사체일수록 오차가 적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이렇게 찍어 놓으면 밑에 찍은 거는 좀 더 이렇게 화면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눈으로 볼 때는 딱 센터에 맞췄는데 실제 필름에 정착된 거는 살짝 올라가 있는 그런 형태로 많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된 카메라이기도 해요. 요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위상차가 생기는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이란 리플렉스 카메라가 발명이 된 거고 그게 더 유명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카메라는 초창기에는 많이 쓰였어요. 이란 리플렉스 카메라가 나오면서 시장을 많이 뺏겼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돼 있는 형태가 이안 반사식 카메라입니다. 그 다음은 거리계 연동식 카메라예요. 거리계 연동식 카메라는 뭐냐? 이 카메라는 지금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카메라 라이카 M 시리즈가 바로 이 카메라 형태입니다. 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렌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바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름은 이쪽에 들어가고요, 피사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상이 맺힙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내가 뭘 찍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 렌즈가 있어요. 렌즈가 있어서 이쪽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얘를 그냥 볼 수는 없으니까 요거를 반사시켜서 카메라를 위에서 한번 볼게요. 위에서 한번 이렇게 보면 렌즈가 이렇게 가운데 있죠. 그럼 요 가운데 수광부가 있어서 여기서 빛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얘를 반사시켜서 두 번 반사시킵니다. 여기 미러, 여기 미러, 그 다음에 이쪽에 파인더를 둬서 여기서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렌즈 위에 이 파인더 창이 따로 있어서 그걸 통해서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초점을 맞추는 거잖아요. 렌즈를 통해서 초점을 맞췄는데 내가 초점을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필름 면으로 바로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초점이 어디 맞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 위에 거울 두 개의 사이를 조절해 가지고 거리를 연동시켜요. 어떻게 연동시키냐면 렌즈를 이렇게 돌리면 이 거울의 위치를 변경시켜서 이미지를 이렇게 오버랩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맞으면 아, 거리가 맞았구나 라는 걸 파인더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초점을 파인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디지털 파인더를 사용하지만 아날로그 필름 형태의 M6나 이런 카메라들을 보면 화면에 가운데 이렇게 두 개의 상이 이렇게 오버랩돼서 보이는 게 있어요. 그 오버랩된 상이 이렇게 겹쳐지는 걸로 상이 초점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피사체에서 가운데 보통 초점을 맞추니까 가운데 있는 이미지만 이렇게 두 개의 이미지가 겹쳐지는가, 위상이 겹쳐지는가 확인해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계, 다시 말해서 거리를 조절하는 계측기가 렌즈랑 연동된다,
그래서 거리계 연동식 카메라라고 불렀습니다. 요거를 레인지 파인더라고 불렀고요. RF 방식의 카메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M 시리즈, M6, 뭐 그다음에 옛날에 나왔던 미놀타 CF 뭐 요런 모델들. 요런 모델들이 바로 거리계 연동식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펜타프리즘 카메라예요. 펜타프리즘 카메라는 1안 반사식 카메라 혹은 2안 반사식 카메라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일단은 렌즈가 있고요, 이렇게 몸체가 있고 반사식이니까 거울이 있겠죠. 거울이 있으면 상이 위에 맺혀야 되는데 위에 맺히면 위아래는 바뀌지만 좌우는 안 바뀌어서 이 카메라를 왼쪽으로 밀면 상이 오른쪽으로 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여기다가 펜타프리즘을 만듭니다. 파인더를 이쪽에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상이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위쪽으로 간 다음에 펜타프리즘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빛이 진행이 되고요, 펜타프리즘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리로 되어 있는 프리즘 같이 이렇게 유리 덩어리를 하나 집어넣어요. 그러면 거울을 안에서 두 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반전시키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반전시켜서 이걸 좌우로 뒤집는 겁니다. 이렇게 보게 만들어 주는 게 바로 펜타프리즘이에요. 이건 제가 참고 그림을 찾아보든지 할게요. 제가 그림 너무 못 그리네요. 이렇게 위에 펜타프리즘을 달아서 상을 반전시켜서 보는 대로 쫓아가요. 그리고 셔터를 누르면 그때 미러가 올라가면서 뒤에 있는 필름에 상이 맺히게 만드는 거죠. 이런 형태로 쓰면서 카메라는 완성형에 가깝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첫 번째 카메라가 펜탁스라고 불리우는 카메라예요. 거기서 펜탁스에서 펜이 들어가는 게 펜타프리즘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펜타프리즘 카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의 대다수의 카메라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위에 이렇게 펜타프리즘처럼 이렇게 대가리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대가리가 나와 있는 것을 통해서 그 바로 뒤에 이렇게 파인더, 뷰 파인더가 있는 이런 형태로 카메라가 진화되게 됩니다. 이 카메라의 형태는 상당히 보편적으로 많이 쓰였어요. 상이 좌우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보면서 바로 찍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본대로 그대로 찍혀요. 그걸 바로 TTL이라고 그러거든요. Through the Lens 해가지고 렌즈를 통해서 본 그대로, 파인더에서 본 그대로 필름에 맺히기 때문에 사진가들이 이건 이렇게 상이 맺힐 거야 라는 예상을 하기 쉬웠죠. 지금 디지털 카메라처럼 디지털 뷰파인더로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기능은 필름에서는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효과적이고 좋은 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진가들이 정말로 선호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요 펜타프리즘이 들어있는 카메라의 형태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1안 리플렉스 카메라는 렌즈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하고 컨트롤도 쉬웠고요. 그래서 1안 리플렉스 카메라의 형태 중에서 펜타프리즘을 가지고 있는 이 형태들이 일반적인 카메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이 카메라를 사람들이 SLR 카메라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SLR 카메라는 엄밀히 얘기하면 싱글 렌즈 리플렉션 카메라입니다. 펜타프리즘이 있냐 없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나 지금은 일반적으로 SLR 카메라 그러면 이런 형태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카메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조금 좀 낯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렌즈 이동식 파노라마 카메라입니다. 요거는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까요? 흔치 않을 수 있는데 요거는 좀 복잡해요. 그래서 카메라를 좀 그려서 설명이 될려나 모르겠지만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렌즈가 요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바디가 이렇게 있습니다. 바디가 커요. 위에서 본 겁니다. 이건 여기 피사체들이 막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상이 맺히겠죠. 그런데 이슈는 뭐냐면 필름이 이렇게 필름이 크고요. 대신 파노라마로 여러 이렇게 넓게 찍어야 되니까 렌즈가 이동을 합니다. 얘가 이동을 해요. 그래서 셔터를 누르면 렌즈가 여기다가 쭉 이동합니다. 이동하면서 상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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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필름에 나눠서 쫙 찍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폰이나 혹은 갤럭시폰도 마찬가지죠. 파노라마 기능 보면 카메라를 이렇게 놓고 쭉 이동하면서 찍으면 사진들을 따다다다다다닥 붙여주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원리의 카메라인데
대신 옛날에는 필름에다가 해야 돼서 그 노광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이 카메라가 조절할 수 있도록 렌즈가 일정한 시간 동안 쫙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는 그런 카메라예요. 물론 뭐 몇 가지 단점들이 있긴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조리개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고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뭐 고정이 안 돼 있다 그래도 몇 가지밖에 선택을 못 한다든지 셔터 스피드도 정할 수가 없다든지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 제한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한정된 해상도를 정하는 필름 사이즈를 넓게 쓸 수 있다는 점에서 파노라마 카메라에선 대단히 용이하게 쓰였던 그런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거의 존재감이 없는 카메라라 이제 카메라 명칭도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 저도 학교 다니면서 그 학교에 이 카메라가 있어서 샘플로 한번 써봤지 그렇게 애정이 가는 카메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카메라도 있었다 라는 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카메라 구조에 따른 분류법 해서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요건 형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카메라 필름 카메라를 어떻게 구별했나 라는 거를 보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필름이 제거되고 CCD가 들어가면 지금 현재의 디지털 카메라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 허점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굳이 이렇게 리플렉스를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디지털이니까 CCD에 들어온 정보를 바로 모니터에 뿌려주면 되는데 굳이 미러를 달아서 펜타프리즘을 통과해서 파인더로 들여다보고 이런 기능들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디지털로 바뀌어가면서 이 이란 리플렉스 카메라에 대한 사진가들의 거기에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가 처음 활성화될 때도 이 포맷 형태를 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디지털 카메라는 이게 의미가 없거든요. 뒤에 모니터만 있다면 굳이 펜타프리즘을 넣어서 카메라의 덩치를 키울 필요도 없었고요. 미러를 만들어서 미러를 움직이게 하는 기계적인 부분을 넣어서 진동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고장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었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없는 형태의 디지털 카메라가 훨씬 더 옳은 방법이었는데 그게 실현된 것이 미러리스 카메라의 형태로 진화됐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디지털 카메라 회사들이 미러리스에 대해서 간과했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에게 외면을 받았던 적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소비자들이 선택했던 이슈도 있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구조에 따른 분류는 바로 그런 이유에서 알아본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카메라 기능에 따른 분류를 한번 볼게요. 요거는 구조의 형태는 거의 동일한데 거기에 추가적인 기능들 중에서 중요한 기능 몇 가지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거 요걸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최대한 열심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